현대차와 투자협약을 통해 빚그린 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광주시.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남이나 평동 등 다른 산단은 외면한 채 예산을 투입해 빚그린 산단의 특정 근로자들에게만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건 사실상 재벌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광주형 재벌 특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형식적인 일자리 늘리기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위주 사업, 지적 위주 사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8월 투자협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등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